한치 누나 머리예요. 저거 꼬들꼬들해요. 저거 몇 개씩 싸갖고서 찍어 먹은 거예요. 까무지고 양 없죠. 어, 자, 짠! 야. 일어나. 자, 형님 앉아. 손 돌아. 형님 먹었잖아 방금. 응? 앉아. 형님 끝. 짠. 아, 유튜브는 영상으로 가는구나. 그럼요. 그쵸? 아니 와보고 싶었는데 엄두가 안 나서. 봤어. 얘들아 새 보여줄게. 새. 수빈이랑 볼 수 있어. 수빈이 저거 보면 사냥이 잘 돼. 어, 새 한 마리 키워야 되는 거 아니다. 안 돼. 안 돼. 뜬금없이 빛이 올라와서 안 돼. 뭐야? 머리가. 크다. 아, 수빈이 진짜. 뭐? 꼬르소. 꼬르소. 아, 새가 더 놀랬어. 哦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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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보여줘서 너무 예쁘다.
이거 한 박스? 한 박스. 아니, 이게 2만 원. 개성있게 생겼어. 양은 두 개가 뭐야? 얘는 패키니즈야. 저 이거 밤고구마. 패키니. 아, 진짜? 밤고구마 사야겠네, 그거. 어디 사냐? 저기 베이드. 너 판다하고 친하겠다. 아니요, 쟤는 없어요. 이게 원래 밤인데. 이거 네 개 써야 되는데요? 김말이 김말이 그러니까. 너무 귀엽다, 세상에. 저거 닭 알지. 강아지 간식. 안녕하세요. 거위 하는 건 거위 되게 특이하다. 신경이 많이 치다. 여기 있는 거. 우와, 이거구나. 유치분들 보세요. 이게 보살 장화라고 합니다. 내년에 4월에 오시면 저랑 보살 따로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오시죠.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널 사랑한단 말이야. 안 무서워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머리 잘 길렀네.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너무 이쁘다. 안녕하세요. 그래, 냄새 나지? 나한테도? 냄새 나. 내가 15만 원. 얘도 비싸구나. 이거 오래 안 가요, 솔직한 말. 그러니까 우리 바닷가에 있어서 또 이쪽. 그럼 이런 수준 얼마예요, 이 분이? 그러면 제가 줄 수 있는 35만 원. 그 기름은 뭘로 발라요? 그냥 식용기름 발라요? 식용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름. 혜나, 지금 잘하고 있어? 야, 신세계지, 신세계. 이거 이쪽도 맛있고, 여기 쓰다면 집도 싸고 맛있는데, 올제가 제일 유명한 식당이 있는데, 신세계라고. 이게 얼마예요? 얘 진짜 특이하게 생겼다. 어, 그거 2만 원. 강아지 너무 예쁘다. 오, 세상에 어쩜 저렇게. 굵기가 좀 굵은 거? 그 똑같은 색 디자인은 없는데? 아, 진짜? 이게 제일 두꺼운 건가 봐. 그 디자인으로. 그 디자인은 없어. 엄지는 이게 이쁜데. 명란이 높아졌어요, 명란? 근데 가만 보니까 이서양이랑 자기랑 입맛이 비슷해.
홍장어 닭발? 멸치국수 좀 이따 먹고. 우와. 별 표시. 홍장어로 갈까 닭발로 갈까 고민이야. 아니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달달하네요. 설탕 들어가요? 이거는 먹잖아 족발. 아 너무. 오히려 소은이 형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 드세요? 새빙 하나 주세요. 네, 저희 요만한 거랑 키 저희 제 키만한 거라고 그랬거든요. 뻥쳤네요 저한테. 얘가 바람에 안 넘어갈래. 여기 꿀렁꿀렁 하네요, 여기. 엄마, 근데 조금 변하다.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바람이 세게 불면 안 돼요. 냄새가 달아져요, 여기. 멋있어. 공장. 동생들이 오마카 되게 좋아해서요. 우리 오마카에서 사장님이라고. 야.
원래 내 다치가 좋긴 하지. 저도 다치. 오마카세는 다치지. 그래서 여기서 낚시하다 보시고 저기서 강아지 한 마리 막 짖거든요. 그게 저희가 나지. 집에다 내려놨게 집을 다 뜯어놓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주견들이 남 제주견 그거 1, 2부 다큐 보면서 근데 듣게 괜찮대. 얘가 안 괜찮다고요. 이거 장어? 크네, 두 마리 잡았네. 오, 장어다. 아, 잡겠네. 들지 말고 와. 선생님 지금 들지 말고. 더 땡겨. 이거 드롭봉 해야 되죠. 아니, 더 땡겨. 오, 크다. 오. 아, 잡았지. 이걸로 봐. 내 끌어. 오! 야! 엄청 커! 오! 이거 찍어야 돼, 빨리! 오, 이거 어떡해! 오, 자기야! 오, 잡았어! 자기 살림만 갖고 와야 돼! 우리 잡을 줄 모르고 살림만 안 갖고 왔잖아! 어? 얼마나 되고? 잠깐만! 우와! 우와, 대박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저기, 뭐, 살림방을 갖고 오세요! 살림방 어떻게 해야 돼? 살림방이 뭐예요? 살림방이 뭐예요? 거기서 누나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시키야.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집까지 들고 가야 되나? 이거 300원 올 것 같아. 300만원? 뭐 잡기만 하고 뭐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이거. 아 나 저거 못 만져 자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야 이게 큰 거 별로 없어요. 어제 제가 이게 큰 거예요? 그럼요. 어제 제가 요거보다 조금 더 이거 한 300 정도 넘겠는데 어제 저 400 정도 잡았거든요. 예. 와. 대박이다. 와. 이거면 장어집에서 나오는 큰 빵 있잖아요, 이거. 네네네. 그만한 사이즈. 아 이게요? 네. 아. 소주 한 잔 충분히 드십니다. 이야, 진짜. 와, 첫 신고 우리 첫. 오. 12시 50분에 처음 잡혔네. 이 정도 장어면 여기에서 좋은 씨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요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일 맛있을 지 우와 진짜 나 오늘 그냥 아니 잡기 많이 잡아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너무 헐레벌떡 아니야?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오, 여기 밑에 봐. 뭐야? 뭐야,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생선. 생선? 뭐지, 이게? 그냥 무슨, 생선이야? 무슨 돔인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반짝여? 아, 감생이 같은데. 감생이 같아요. 감생이 같은 거 같아요. 낮에도 물지만 막 옛날에는 이 밤에 낚시는 낚시랑 같이 감생. 너 오늘 운전자로 되게 신기하다. 감생이래. 감생이. 잘 가.
와, 번데기 냄새 난다. 승무원은 한참까지 그게 못 내려가게 막혀 있더라고. 짠! 짠! 어디? 이거 아니야. 진짜 맞아졌다.